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태양광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이유가 신재생에너지 투자 발표와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화그룹이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도 재조명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그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는 원래 이런 건데, 좀 이상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원자력하고 태양광이 이게 같이 가는 건데 네.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게임으로 흘러갔었잖아요. 이 4년 동안. 네. 그래가지고 뭐 원자력은 절대 안 되고 태양광이다. 태양광은 절대 안 되고 원자력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피 터지게 싸우다가 지금 둘 다 피떡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원자력 쪽으로 뭐 밀어붙일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또 원자력주가 뜨면서 태양광이 다 죽었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태양광이 또 뜨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그 정책에 따라서 흔들림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지금 네. 주식시장 2022년도 들어서 초반에는 지금 태양광주가 가기 전에 저희가 갔잖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이 바뀌었네. 그 지금 원자력주가 막 날아가고 무슨 뭐 에너토큰 이런 거 막 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가다가 이제 이 그런 것들은 또 죽고 이런 것들이 태양광이 또 가고.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기름에 반대되는 것들은 다 뜨게 돼 있죠. 유가가 싸면은 뭐 다른 개발할 필요가 없죠. 유가가 싼데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기름이 가격이 지금처럼 뭐 경유 가격마저 리터당 2,000원이 넘는 이 시기가 아니라 경유가 예전처럼 500원하고 기름값이 1,200원, 1,300원 하면은 뭐하러 신재생에너지를 힘들게 발전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2,000원이 넘고 지금 경유 가격은 치솟고 지금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뭐 200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배럴당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더더욱 그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뭐 원자력을 굉장히 많이 썼던 프랑스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태양광 풍력을 믹스하긴 했지만 뭐 독일만큼의 어떤 그런 강력한 부분은 나오지 않죠.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비슷합니다. 뭐 그렇게 뭔가 둘이 싸워가지고 누구 하나가 한 자릿수로 완전 폭망을 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딱 균형을 맞춰놓은 상태예요. 지금 2021년도 전력개통 운영 실적을 전력거래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전체 발전설비 가운데 18.26%를 차지해서 원자력 발전에 17.33%를 초과했습니다.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뭐 신재생에너지라고 불리는 거 다 합치면 18.26이니까 원자력 발전 17.33하고 소수점 차이잖아요. 아주 균형 있게, 그렇죠? 뭐 프랑스는 원자력이 70%고 독일은 아예 원자력이고 뭐고 다 없애고 태양광 풍력으로만 한다고 하고 둘이 네.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잖아요. 유럽의 강국이. 근데 우리나라는 딱 그 어떤 균형점을 지금 잡고 여기서 이제 같이 이 두 개를 잘 믹스해서 나가면 되겠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전년 대비 19.24% 증가했습니다. 24,495메가와트. 그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24.6% 증가. 평균보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좀 더 평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죠. 18,060.4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설비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증가를 주도한 겁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이 가장 가까운 미래라는 거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죠. 여기에 퀄컴의 CEO도 있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CEO도 있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전부 다 모였죠. 원래 정상회담이 열리면 각국의 정상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각국 정상의 기업들끼리 만나서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 뒤에서 더욱더 중요한 세부적인 회의와 스킨십을 갖게 되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도 당연히 열렸고 국내 8개 기업 중에 8개 대기업은 삼성, SK, LG, 현대차, 롯데, 그리고 OCI, 하나솔루션, 네이버. 그럼 8개 맞나요?
삼성, SK, LG, 현대차, 롯데, 그리고 OCI, 네이버,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네. 그렇죠. 딱 8개네요. 네. 그 8개 중에서 삼성, SK, LG, 현대차, 롯데는 회장님들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는 부회장이죠. 부회장이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도 신세계 하지 않았지만 부회장이 실질적인 어떤 CEO죠.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부회장이지만 회장 역할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도 회장이 되었죠.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다 회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도 당연히 김승현 회장이 참석을 해야 뭔가 그 균형이 맞죠. 근데 한화는 김동관 아들이죠. 한화 솔루션 사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OCI도 배구석 OCI 회장이 참석을 했고요. 네이버는 가장 그 지금 나이가 어린 MZ세대 최수연 네이버 사장님이 30대 사장님이 40대 초반인가? 30대 사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어떤 그 기업 전체 그룹이 아니라 어떤 부문으로 참석을 한 게 하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OCI는 원래 그 회사 자체의 그 결이 그런 거고 다른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 솔루션 사장이 참석을 했다는 건 의미가 크죠. 여기서 김승현 회장 대신에 김동관 사장이 참석해서 한 얘기가 한미 양국 국민에게 양질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탄소 발자국이 낮고 투명성이 보장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양국의 경제기술 동맹을 태양광 분야까지 확대하길 원한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산기지에서 비행기 타고 떠났죠. 그다음에 이 기업인들은 그럼 끝나냐. 또 바로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으로 갑니다. 이 바빠요, 기업인들은.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가서도 지금 태양광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그룹의 태양광 사업 확대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김승현 회장님이 무슨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너 아들이니까 가라 이러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다른 대기업 회장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 스킨십을 할 기회를 혼자 놓친다는 거는 그렇죠? 왜 거기서 혼자 놓쳐가지고 뭐 이런 정보나 이런 거를 들을 기회를 놓치겠어요.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닌 거고 지금 김동관 사장을 이 하나솔루션 사장을 보낸 거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말을 해라 이거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의 태양광 동맹 의지를 지금 확인했다. 요 김동관 사장의 말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 정부의 에너지 관련 담당자 그 고위 관료도 지금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미국과 한국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맹을 확고히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면 이 뒤에 마크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이 사업 분야로 들어가서 어떤 실질적인 효율성을 갖고 올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다. 그중에 하나그룹은 특히 하나솔루션 사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앞으로 어떤 그 횡보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뭐 이번 것을 보면은 한화그룹의 그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의지를 읽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한화 솔루션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한화가 야구처럼 한다. 그래서 네? 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야구 팬들은 보살이죠. 한화 팬들 보살이라고 불리죠. 한화 팬들은 덕질을 하고 팬심으로 버틸 수 있어요. 10년, 20년을 저기를 못해도 우승을. 근데 이거는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뭔가 어그러지는 게 나올 때마다 야구처럼 한다. 제발 야구랑 다르게 해달라. 하나 이글스를 보고 하는 얘기죠. 그게 왜 그렇게 나왔냐면 또 니콜라가 처음에 되게 잘 투자한 걸로 해서 그때 잠깐 하나는 야구 빼고 잘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니콜라가 갑자기 그 사기 얘기가 나와버려가지고 그렇죠? 뭔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내리막길이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내리막길에 세워둔 거예요, 차를. 그러니까 내리막길에 세워두면 그냥 가겠죠. 수소로 간 게 아니라. 막 그런 어떤 조작이 나오면서 니콜라주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 알고 보니까 결국 야구 같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또 지금 아까 전에 하나솔전 사장님이 참석을 한 이유가 미국의 태양광 사업 쪽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만회하려는 행보죠. 2019년 1월 달에 미국 조지아주 달튼시에 미국 내 최대 1.7기가와트 태양광 모듈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기회를 먼저 하죠. 지금 이 태양광 사업은 지금 하나솔루션이 하는 거는 태양광 셀하고 모듈입니다. 셀은 네. 전지죠. 전지랑 모듈. 그럼 이 앞단은 어디로 갔나? 지금 그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하는 것은 미드스트림 중간 허리 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 원재료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이라는 재료로 반죽을 해가지고 우리 분홍 소시지처럼 길게 만든 다음에 도마에 놓고 주부님들이 자르듯이 잘라서 그걸 태양광 웨이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전지로 만들어서 전지를 붙이면 모듈이 되는 거고 모듈을 설치하는 게 시스템이죠. 근데 여기서 잉곳 웨이퍼 폴리실리콘 여기 업스트림인데 없어요. 안 해요. 하나가. 그럼 하나는 뭐 하고 있냐. 이 셀 모듈을 하죠. 그다음 뒤에 발전소 설치하고 시공 유지 보수하는 다운스트림.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1월 달에 태양광 모듈 공장을 가동한 거고 모듈, 전지를 이어 붙여서 우리가 그 보는 막 태양에 비치는 거기에다가 여러 판을 붙여놓은 그게 모듈입니다. 2020년 8월 달에는 미국 에너지 소프트웨어 업체 제리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2021년에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하는 스타트업 렌시움을 1억 달러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 올해 초에 미국 폴리실리콘 기업 REC 실리콘을 인수했어요. 자, 이거를 왜 인수했을까? 하나도 폴리실리콘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걸 왜 했냐면 미국 태양광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미국산 저탄소 폴리실리콘 확보 목적으로 이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회사가 미국 폴리실리콘 공장을 두 곳을 운영 중인 미국 회사가 아니라 노르웨이 상장사인데 REC 실리콘 요 지분 16.67%를 사고 그다음에 추가로 4.67%를 사서 21.34% 보유한 최대 주주에 올랐어요. 근데 이걸 왜 했냐? 바로 이 1, 2년 전입니다. 2020년도에 여기서 또 아까 야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니콜라가 그렇게 되고 수소로 간다고 했는데 뭔 내리막길에 났다 뭐 이런 조작 논란이 이르면서 망하고 2020년도 1조 원 가까이 투자했던 폴리실리콘 사업을 3천억 원 손해를 보고 철수를 했어요. 근데 이때 왜 그랬냐? 여기서 이제 OCI가 나오죠. OCI 폴리실리콘의 강자 환화 큐셀이라는 하나 그 이 지금 솔루션의 자회사가 요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하나 큐셀하고 OCI가 똑같이 2020년 2월입니다. 우리 더 이상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은 못 하겠다. 그리고 중단하거나 철수를 했습니다. 하나 큐셀은 철수를 했고요. OCI는 중단을 했습니다. OCI는 뭐를 중단을 한 거냐면 OCI는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못 하겠다. 우리는 우리 그 군산 공장에 OCI의 이제 가장 주력이 군산이죠. 군산 공장에 있는 우리 폴리실리콘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반도체가 그 앞에 단위가 똑같아요. 그 전 공정 부분이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해서 잉곳을 만든 다음에 잘라서 웨이퍼를 만드는 게 태양광 쪽으로도 가고 반도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폴리실리콘은 우리는 반도체 쪽만 하겠다. 태양광 쪽은 못 하겠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중국 정부가 미친 듯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증설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2018년, 19년에 새로 공급한 물량이 19만 톤이었는데 이 당시 전 세계 수요의 3배가량을 쏟아부어버렸어요. 네.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2018년 초에 키로당 $17였는데 2020년 초에 $7가 됐어요. 근데 폴리실리콘 업체 평균 손익분기점 BEP는 키로당 $14예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이익이. 그러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하나큐셀은 폴리실리콘 우리 못하겠다고 철수해버렸어요. 그리고 OCI는 군산공장에 있는 거는 이제는 국내 반도체 업체에만 주겠다. 그 대신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 가서 떵떵거리는 이유가 뭔가.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말레이시아 화폐가치보다 높으니까
더 많이 사 먹고 서비스도 더 높은 거 즐길 수 있으니까 돈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모든 인건비나 뭐가 싼 거예요. 특히 전기세. 이 폴리실리콘 제조원가의 30, 40%를 차지하는 게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이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나마 싸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다. 너무 아깝다. OCI는 원래 셀 모듈이 아니라 자체가 OCI는 아까 그 업스트림 쪽이었잖아요. 사실 폴리실리콘 쪽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 큐셀은 원래 전공이 그쪽이 아니고 미드스트림 뒤에 다운스트림 미드스트림이었기 때문에 그럴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래서 이 말레이시아 공장만 딱 남겨놓고 군산 공장은 반도체로 딱 돌렸는데 이게 웬걸? 여기서 또 야구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웬걸? 1년 만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또 신장 지역에서 그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아시죠? 신장 지역에서 그 무슨 막 학대를 하고 막 노동자들을 막 부려먹고 광산에서 막 그 학대하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전부 그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중국도 미국산 제품 다 불태우고 나이키, 디즈니 다 불태우고 세계에서도 아 저런 데서 생산하는 거 못 산다. 그래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웬걸 중국이 맡기니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OCI는 이익이 대박이 났어요. 그걸 버텨가지고 말레이시아 공장을 놔둬가지고. 근데 하나큐셀은 여기서 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니콜라이어서 이것까지 큰 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울분에 찬 나머지 지금 이 미국에선 실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공장을 확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로 이 말레이시아에 남겨놓은 OCI는 어차피 업스트림이니까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하나 큐셀은 주력이 셀 모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폴리실리콘 원료, 그걸로 만든 잉곳, 그 다음에 잘라서 웨이퍼, 그걸 받아가지고 전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단의 업스트림에 요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면은 전지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마진이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었으면은 자체 공장을 갖고 있었으면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공장의 어떤 그 앞단의 부분에 그 부분을 낮춰, 이익을 낮춰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필이면 1년 전에 딱 팔아가지고 지금 부담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상장사 REC 실리콘 지분을 빨리 인수해가지고 최대 주주에 오른 거죠. 미국에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신에 이 하나큐셀 셀 모듈 이 부분, 이 부분의 경쟁력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이 원재료 공급의 업스트림 이 부분의 원가 절감만 가져온다면 미국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 태양광 셀 모듈 이 부분이 미국에서 1위입니다. 셀 모듈이 1위고요. 그래서 지금 차세대 고효율 태양광 셀을 지금 그 만들고 있는데 그거 이름이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제 실리콘 태양광 셀이에요. 그냥 줄여서 브랜드로 텐덤 셀입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실리콘 태양광 셀의 이론 한계가 효율이 2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을 100을 받는다면 그 중에 그 전기로 발전시키는 게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텐덤 셀은 효율이 44%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네. 그러니까 100의 태양 에너지를 100을 받으면 거의 절반가량을 전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율, 그리고 아까 노르웨이 상장사 인수한 걸로 그 지금 이 폴리실리콘 사업을 철수한 이 아픔, 그리고 이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 요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셀 모듈의 그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국 시장의 성공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는 이미 네. 흑자 전환을 했고요. 네. 하나큐셀은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